안녕하세요. 뷰티 유튜버 민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습크림으로 10가지 활용법을 가지고 왔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10가지 활용을 해서 꿀피부가 될 수 있는 팁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초 보습법이에요. 보통 세안 후 마무리 오일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크림을 이용하면 수분감이 더 오래 지속돼요. 크림을 냉장고에 보관해 차갑게 만들어 쓰시면 아침에 얼굴 붓기 제거 효과도 있고 모공 축소, 스킨케어까지 일석삼조예요. 계절에 따라 또 피부 타입에 따라서 크림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름철에는 이제 유분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토너로만 피부톤을 정리하시고 그다음 보습크림을 활용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다음에 산뜻한 젤 타입의 크림을 이용해서 마무리로 얇게 발라주시면 이제 속은 좀 촉촉하면서 겉은 산뜻한 그런 스킨케어를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그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건성 피부라서 엄청 건조하거든요. 이렇게 건조할 때는 오일밤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녹여서 발라주신 뒤에 이 보습크림을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유분이 많이 올라오면 좁쌀이 올라올 수가 있어서 오일밤을 쓰실 때는 이마 같은 부분은 안 쓰고 이 볼 중심으로 많이 녹여주신 뒤에 보습크림으로 마무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브러쉬를 사용해 파운데이션 7, 보습크림 3 비율로 믹스하여 쓰시면 물광 피부 표현이 돼요. 컨실러와 또 믹스를 하면 커버력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나만의 크림 메이크업 아이템 만들기. 섀도우와 크림을 믹스해서 크림 섀도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취향대로 섞어서 쓰시면 나만의 베스트 크림 아이템을 또 만들 수가 있답니다. 코옆에 각질이 들뜬다. 또 메이크업이 뭉쳤을 때 과감히 크림을 묻힌 뒤 면봉으로 닦아내주세요. 그리고 수정 화장을 하시면 또 감쪽같이 수정 메이크업이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건성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트러블을 짜거나 그다음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 날에는 녹차 물로 세안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 세안을 할 때 녹차 물을 우려서 하는 방법도 좋긴 하지만 크림을 얼굴에 팩을 하듯이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0분이 지난 후에 세안을 해주시면 약간 진정되는 효과와 보습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녹차 크림 팩을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을, 겨울이 되면 특히 눈가, 입가 주위가 건조해요. 피조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셜 크림을 듬뿍 솜에 올려서 팩을 해주세요. 오일과 크림을 믹스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토너 후 오일을 가볍게 발라준 뒤 보습크림으로 마무리하니까 메이크업이 훨씬 더 잘 받더라고요. 이건 아주 간단한데요. 많은 나이트팩이 있지만 나에게 제일 잘 맞는 순한 보습크림을 두 배로 도톰하게 발라주시면 다음날 건조함이 훨씬 많이 가라앉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셜 크림을 활용한 10가지 팁을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린 팁이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셨나요? 전에는 기능성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많이 썼었는데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고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면서 순한 제품으로 바꿨거든요. 특히 이제 건조한 겨울이나 가을이 왔을 때 이 보습크림으로 건강하고 또 매끄러운 피부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꿀피부가 되도록 합시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